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. 대한민국 국제물주관을 맞이해서 대구를 방문해 주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한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분들 전부 환영을 합니다. 물 부족에 대한 글로벌 문제가 지금 지구 전체에 심각히 대두가 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물 부족 문제, 특히 식수 부족 문제를 타파하는 가장 첩경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건설하지 못했던 식수댐을 전국에 다 건설을 해서 이제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그 시대를 마감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환경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물관리의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일부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반대를 물리치고서라도 지리산 댐도 건설을 해야 되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식수댐 건설에 이제는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. 그렇게 해서 식수가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식수댐 건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고 어려웠지만 우리 영남지방은 아직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 댐의 물이 저수율이 50%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곧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에서는 제한경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곧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식수댐 정책을 대규모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개편을 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한 일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물주관에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. Please give them another...